생존 게임이잖아요. 그냥 치킨 먹었을 때 저는 사진도 찍었던. 너무 어렸어요, 게임이. 일단 제가 해본 유형의 게임이 아니었고. 변수가 다른 게임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변수를 이제 하나씩 없애면서 1등을 하는 그런 게 제일 배그의 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100명이서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접근성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치킨 먹거나 며칠까지 항상 저는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그 1등 했을 때 짜릿함? 재밌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 제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게임이라서. 네, 이번 한국팀의 제일 큰 라이브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초근접 인파이팅, 근접전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안 건드려도 알아서 무너질 것 같아요. 19년도 BNC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청 많으신 분들 있고 제일 나갈 때딱 다들 막 환호 엄청 해주실 때 살짝 소름 돋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네명다 엄청 승부욕이 센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다 우승하려고 왔기 때문에. 뽑은 항상 우승이죠. 근데 우승인데? 당연하게 우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소개를 저희 팀으로 할까요? 뭐 국가대표로 해야 되나? 그냥 광동 프리스 소속으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동 프리스 소속 래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젠지 펍지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이노닉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담원 기아 소속 로키라고 합니다. 다나와 e스포츠 팀에서 오더를 맡고 있는 서울 조기열이라고 합니다. 래쉬 아마도 좀 무서워요, 래쉬는. 습득력이 너무 빨라서. 사실 랜드마크라는 개념이 배틀그라운드 펍지 e스포츠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어느 방향이 되든 어떤 자기장이 걸치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친구다 보니까 오더를 할 거고, 오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똑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하고, 다른 오더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좀 어느 서클에 어느 곳까지는 지르면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오더들도 있고, 그렇게 그런 오더들이 겹치면은 또 초반에 이제 킬로그가 나고, 저는 또그 킬로그를 보고 아 얘네는 이쯤에서 겹쳤겠다,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비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저희 팀이 제일 한국에 잘했거든요. 아마 저를 의심하진 않을 것 같고 팀원들이 저를. 이제 솔직하게 래쉬 선수는 제가 막 그렇게 믿음이 가거나. 절잘 따라와 줄것 같고. 래쉬 잘 못했어요. 래쉬 제가 친한데 제가 맨날 못한다고 놀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력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전 그런 점을 배울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더적인 부분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선수? 그냥 저는 좀 저한테 한계를 안 두는 거? 실패하고 뭐 못해도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나 저거 분명히 고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좀 성장하고 결국 국가대표가 된게 아닌가. 이노믹스 선수는 게임 엄청 잘해요. 그냥 일단은 희준은 잘해요. 잘하는 게 장점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떤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 있을 때 거기를 돌파해서 뚫어내라고 하면은 이노닉스 선수는 그걸 문제없이 수행해줄 수 있는 피지컬과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 약간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노닉스 선수가 조금 가깝게 지내기 힘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좀 많이 두고 있는? 저한테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랑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한데 속으로 친해지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단 말이죠. 희주가 부잣집 도련님 느낌이라 다가가기 힘듭니다. 농담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피지컬이 말이 안 돼요. 같은 선수로 같은 재능으로 시작을 했는데 같은 기량을 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비결이요? 게임 잘하잖아요, 저. 그거 아닐까요? 게임 잘하니까? 저는 제가 게임을 좀
맛있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로키 선수는 세계 최고의 펍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무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가 못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서 뽑았어요. 주춤할 시기에 사실 저도 많이 좌절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아 그런 생활 가질 필요가 없겠다라고 다시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저는 항상 최고라고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는 최고인 선수, 저를 따라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이런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거를 소유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로키 선수는 워낙 보여줬던 것들이 많아서 그냥 약간 믿음이 가는 그런 선수고요. 백업에 있으면 백업, 푸시에 있으면 푸시, 다재다능한 그 본인 1인 플레이어의 능력치는 상당히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얘가 좀 그게 없어서 그런 거지. 이 거리 두는 게 없어서 로키랑 뭐 스키장도 겨울에 다니고 이랬어가지고 친분은 꽤 괜찮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게임밖에 모르는 애? 자기 옷도 못 사입고 정말 진짜 게임만 하는 친구고 지금 팀에서 아 서울이가 제일 어리구나. 서울이는 어려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저보다 나이 많아 보여가지고 아 서울이가 MBTI가 I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데 열심히 잘 구슬려가지고 좀 꼰대짓 좀 하다 보면은 어떻게 좀 동생이 살살 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수는 이제 알아가야 돼요, 제가. 어떤 선수인지 약간 연애하듯이 좀 다가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부터 알아가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서울 선수는 확실한 레이스 느낌인 거죠. 사실 지금 배틀그라운드 선수들 중에서 진짜 제일 잘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거리? 뭐 중거리, 장거리 할 거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느끼는 서울이라는 선수는요, 이제 실패해도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다시 언제든지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명 다 엄청 승부욕이 센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진짜 우승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다 울상이거든요 일단.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1라운드 못했다고 울상 지펴가지고 다음 라운드까지 피해 주지 말고 못했으면 그냥 저는 솔직히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다음 라운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다 같이 한 팀이 돼서 1등이 무조건 목표고 2019년도는 2등 했지만 저희가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다 우승하려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하게 우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포부는 항상 우승이죠. 근데 우승인데 4명이 다 같이 잘해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